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날씨가 많이 춥죠. 이렇게 추운 날은 자전거 타기보다 자전거 정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꿀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, 꿀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라이딩을 하기 앞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바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, 보통 우리가 자전거를 오래 타시다 보면 이 핸들 시스템하고 이 바퀴와 센터를 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. 심지어는 선수분들 중에서도 센터가 잘 안 맞는다고 봐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근데 그거는 꼭 눈이 좋다고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많다고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. 그러면 제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오늘 가르쳐 드려 볼 텐데요.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쉽게 대충 보는 방법이고,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되게 정교하게 보는 방법이니까 되도록이면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. 자, 먼저 센터를 보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바퀴의 센터를 상당히 가운데로 정렬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. 자, 보시면 자전거와 이게 바퀴가 딱 센터 가운데 정확히 맞춰주신 후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. 제일 기초적인 방법입니다. 원초적이라고 볼 수 있죠. 자, 스템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육각렌치 같은 거를 이렇게 똑바로 떨어지게 걸어주시고요. 얘가 맞나 안 맞나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타이어와 이 바퀴가 일직선이 되는지 그 상태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타이어와 바퀴가 일직선이 되는지 그렇게 센터를 보는 방법인데요, 이건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데, 좀 추워서 콧물이 자꾸 나가지고 죄송합니다. 코가 상당히 간지럽네요. 되게 춥고. 자, 먼저 센터를 보기 앞서서는 이렇게 부속품들을 좀 빼줘야 돼요. 이런 속도기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똑바로 보기가 힘듭니다. 그리고 이 스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좀 더 센터를 보기가 더 수월하죠. 뒤쪽에서 자전거 받으시면은 이 스템에 쫙 뻗었죠. 스템이 일자로 뻗었죠. 그 상태에서 이 타이어와 이 스템이 일직선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. 얘와 얘, 이 스템과 이 바퀴가 일직선이 되는지 딱 여기 뒤에서 보시면 됩니다. 뒤에서 딱 보시면 타이어와 바퀴가 일직선이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, 자, 지금 타이어 끝부분하고 완전 일직선이 돼야 돼요. 완전 일직선으로 맞춰놓은 상태인데 얘가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안 맞는 경우는 타이어 부분이 튀어나옵니다. 한쪽 완전히 둘 다 똑같은 수평을 갖지가 않고 한쪽 면이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거나 바퀴가 이렇게 비스듬해져요. 그런데 지금같이 완벽하게 맞춘 상태에서는 타이어와 이 스템이 하나가 되는 거죠. 뭐 이쪽으로 봐도 되고요, 오른쪽으로 봐도 되고 왼쪽으로 봐도 돼요. 네, 타이어와 스템이 완전한 수평이 돼야 됩니다. 아,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, 별거 아니지만 모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방법이에요. 그래서 눈대중으로 그냥 가운데를 맞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라이딩을 하다가 자전거가 이상한 쪽으로 가거나, 자동차로 치면 얼라인먼트를 보는 방법이에요. 휠 얼라인먼트.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똑바로 가도 자전거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가는 거죠. 한쪽 방향으로. 그 센터가 안 맞는 건데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얼라인먼트를 봐야 된다.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
그래서 너무 적급의 타이어를 쓰면 또 그것도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림으로 봐주셔야 돼요. 그래서 웬만하면 타이어는 그래도 한 3만원 넘는 제품을 쓰셔야 어느 정도 정교하게 이렇게 센터가 잘 맞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크리스리 TV의 크리스리고요. 날씨가 많이 춥지만 빨리 따뜻한 날이 와서 우리가 열심히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자전거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요. 지금까지 자전거 정비교실의 크리스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